아이고, 캐티 현장님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응원합니다, 코트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캐티 현장님. 설민 학자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바지 아직 안 왔어요. 바지가 미친 거 아니에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를 내가 처음 샀는데, 저 이제 바이크 탄다고 위험할 것 같다고 에어백 바지를 사주셨는데, 바이크랑 이제 바지 내 몸이랑 1m 이상 멀어지면 에어백이 펑 터지면서 예. 잠깐만요. 메일 왔어요. 뭐라고? 안녕하세요. 에어백 청바지는 현재 프랑스에서 제작 중이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에 갔으며 아래는 제작 중인 작업을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얘네는 맨날 아 그래? 동영상을 줘봐봐. 얘네는 맨날 어디 공장에서 만든다 이러는 거지 사실상. 그지 지금 시킨 지가 7개월이 넘었는데. 와, 나 쇼츠 걸렸네. 이 맞아 이거? 3주 내에 배송할 거라고 합니다. 3주 내에 이제 배송을 시작을 한대요. 네. 아, 링크 좀 주세요. 네,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예. The airbag jeans is currently being made in France as I speak and it just a couple of weeks left before we can deliver all airbag jeans to our customers. 바지 더럽게 안 이쁘네. The airbag jean. 이게 프랑스 공장이라는 거잖아. 바지 하나가 환율 몇 달러였지? 금액이요? 거의 한 8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80만 원 정도. 예.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 하나요. 대체 누가 바이크 있거든요. 두 명 블랙 드릴게요. 아니 하지마.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인생 그 잡채님 선물 읽는 여자님 두 분 아까부터 방송 대기하시면서 계속 부정 뿜어내셨는데 사과하세요.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죠? 그럼 블랙 하세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블랙을 하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예? 오지 마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살 빠지셔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아니요. 살은 하나도 안 빠졌죠. 살은 그냥 똑같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드디어. 예 드디어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아 진짜 다리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예. 짱이죠. 사람의 몸이 이게 진짜 인체가 신비해요. 예, 전 진짜 다리에 예, 그 주방에 자빠졌을 때 다리 감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닌가? 인대가 나가거나 그러니까 인대가 늘어나거나 인대가 끊어지면은 최소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 돼요. 인대가 끊어지거나 늘어나면은 최소 6개월이야. 최소 말이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제 부러지거나 골절이었으면은 최소 2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다행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정확한 그 병명이 뭐냐면 발목 안에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을 두 번인가 더 뵀어요. 제가 방송 안 하면서 안에 요만한 뼈가 있는데 그게 살짝 금 같대요. 예. 네. 근데 그게 수술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붙는다. 그리고 이제 다리 접질렀을 때 처음에 심하게 부었던 부분들은 관리만 잘해줬어도 더 빨리 나았을 거다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어쨌건 일단 이족보행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네,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있는 여자 블랙 안 했니? 너도 방송을 내가 오랜만에 하니까 랄프도 정신 못 차리지? 네, 하겠습니다. 하라고 임마. 내가 몇 번 얘기해.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걸음발이처럼 이렇게 걸어 다닐 때가
한 저번 주였는데 제가 저번 주에 좀 그러면은 빨리 방송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다치면서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예, 제 취미도 잃어버리고 뭐좀 사람도 좀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다쳤다가 이렇게 다시 아무는 그 과정에서 예, 어머니랑도 풀었습니다. 예. 어머니랑도 풀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어머니가 걱정이 됐는지 예, 왔어요. 집 앞으로 저녁에. 예. 저 뭐지? 뭐라 그래? 인터콤? 거기로 이제 누구세요 했는데 엄마더라고 그래 가지고 아, 왜 왔어요? 그랬는데 빨리 열어봐라. 할말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엄마 이제 사투리 쓰니까 빨리 열어봐야 저할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열어드렸죠. 그래서 아, 왜 왔어요? 예? 보기 싫었는데 왜 왔어요? 뭐 이랬지 이랬는데 이제 너가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한 10개월간 연락을 안 했으니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니까 다친 것 같던데 왜 다쳤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한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아 연락이래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동안 엄마한테 쌓였던 그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 이제 싹다 하고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풀기로 하고 근데 엄마랑만 풀었지 누나랑은 안 풀었어. 난 사실 지금도 누나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했어. 누나는 나 진짜 못 보겠다. 사실상 엄마가 누나한테 해야 되는 거는 부모로서의 도리인데 내가 돈을 좀잘 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자꾸 대리로 나한테 행사하게끔 해가지고 내가 누나한테 얼마나 해줬냐. 나 방송에서 엄마랑 누나 얘기도 하지도 않는다. 싫어할 거 알고 나 진짜로 이번에는 정말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나 그냥 나 혼자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마음 먹었다. 그리고 사실 뭐 결혼 빠그라지고 막 이런 것들도 사실상 엄마나 누나는 뭐 성공을 했느냐 둘다 어찌됐건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 같은 게 있으니까 나는 결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뭘 했겠지만 나는 그때 굉장히 불편했다. 내 마음이. 그래서 나는 앞으로 결혼도 안할 생각이었고 생각을 해봐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 집안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모랑 뭐, 형제랑 연을 끊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한들 나를 존중해 주겠느냐. 여자 집안에서.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려면 오히려 뭐 당연히 가족들한테 잘해야 되지만 거의 갑질을 하지 않았느냐. 그냥 와가지고 좀뭐 내가 무슨 결혼식 할때뭐 돈을 달라고 했냐, 뭘 했냐. 아니 둘이 뭐날 도와줄 수 있었느냐, 금전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 결혼하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너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엄마가 왔던 날, 많은 얘기를 했어, 엄마한테. 나는 가족한테 아무런 그 기대감도 없고, 가족들이 나한테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가족 행사 나가갖고, 그것도 싫고, 그냥 다 보기 싫다. 조카들도 보기 싫고, 누나도 보기 싫고, 그나마 그냥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같이 자존심 센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사실은 이랬네 저랬네 막 이런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그래서 마음이 풀려가지고 엄마랑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엄마가 살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본 적이 한 번이나 있냐? 없지 않느냐? 내가 그런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거의 절연을 선언을 하고 10개월간 가족들이랑 얼굴도 안 보고 지낸 거다 얘기를 했지. 엄마가 미안하대.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그때 좀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뭐 누나한테도 네가 잘했는데 너무 좀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보니까 더 뭔가 무게감을 더 실어줬고, 그렇다고 해서 네 주장대로 우리가 너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랬던 건 아니다. 아, 그랬지.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하고 풀었어. 다 풀고 그냥 엄마랑 풀고, 이제 엄마랑은 연락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한번 나 병원도 데려가고 그랬어. 랄프 없던 날. 아. 안 좋은 소식이요. 안 좋은 소식은 제가 그동안 이제 좀 쉬면서 좀 생각 정리를 좀 했어요. 했는데 느낀 게 있어요. 예. 지금 방송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부재로 인해서 굴러가던 것들도 그나마 안 굴러가고, 모든 게 정체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편집자들한테도 나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편집자들 뭐 사대보험 들어가고 이렇게 사업자 내놓고 했던 것들을 싹 다 정리했어요. 예.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그런 규모도 아닐 뿐더러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왔는데, 지금 메타가 그게 또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싹 다 정리를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너무 오래 쉬었잖아요. 오래 쉬었던 그 부재로 인해서 굴러가던 것들도 지금 굉장히 좀 힘들게 생겼는데, 그냥 일단 처음에는 빨리 낫자. 빨리 낫고 빨리 나아야 내가 할 수 있던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웃긴 게 사람 마음이 진짜 웃긴 게, 난 처음에 내가 다쳤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걸 떠나갖고, 하던 일들을 못하니까.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고 과도기가 오고, 벗어나가니까 뭔가 여유로운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아득바득 하고 있었지? 사실상 코로나 걸렸을 때 2주 쉬고 그 이후로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었고, 제대로 쉬었다는 건 이제 그냥 진짜로 한 뭐 나한테 내가 좀 머리도 좀 식히고 그럴 겸 뭐 한 일주일 쉬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주말이니까 직장인들도 월화수목금까지라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이거 쉰 거잖아. 그게 쉰 거야? 그게 쉰 거야? 대답을 하세요. 그게 쉰 거야? 그건 쉰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죠? 예. 그건 절대 쉰 게 아니야. 월, 화, 수, 목, 금요일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야. 쉰 거는 맞지 않나? 아니지. 그거는 쉰 게 아니지. 예. 하여튼, 그런 것처럼, 나도 그냥 휴식이지, 휴식. 이제 진짜 쉬었다라는 거랑, 휴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은 의미긴 한데, 그렇게 쉬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강박도 생기고 방송을 못하니까 도저히 앉아서 방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뭐 방송을 그래도 킬 때마다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송 그동안 켰을 때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야. 뭔가 아픈데 꾸역꾸역 하는 느낌이 있었어. 그거는 방송 다시 보기로 봤던 어찌됐건 알 거야. 인정하십니까? 예. 다 낫지 않았고, 중간중간에 어떻게든지 그냥 해보려고 막 벼랑간 노력을 했어. 뭘 위해? 그냥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지속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니란 걸 느꼈어. 쉬다가 과도기가 오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뭐 때문에? 하던 거니까 난 그냥 계속 해온 거지.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는 사실 깨닫지 못했어.
근본적인 문제를 난 여기서 깨닫지를 못했어.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 정말. 그래서 뭐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던 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번에 희한하게 또 진짜 갑작스럽게 다치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스스로는. 손전문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귀 축하해요. 네네네. 손전문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있었고 하니까 좀 생각이 많아졌다가 지금은 굉장히 평온해진 상태고, 이제 나쁜 소식이라는 거는 코트형 월요일에 잠깐이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저 시우공공 탔던 동생이에요. 그래. 그 청라 살고. 너는 왜 그렇게 솔직한 거니? 어? 네가 일전에 생활했던 내용을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좀 불편했었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네가 내 팬이고 네가 날 좋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또 있고 지금도 어찌됐건 같은 취미가 생겨갖고 나 때문에 바이크 입문했지만 너가 과거에 생활을 했건 조폭이었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어두운 이야기는 하지마. 알겠냐?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게 싫다는 건 아니야. 아니 이틀 전에 복귀를 했어. 바이크를 진짜 같이 자주 타던 동생이 있는데 이제 내가 연락을 해갖고 야 형 이제 다 나았다 이제 걸을 수 있어. 어? 야 나 다 나았어. 나오시죠 형님. 나갔지. 나가가지고 이제 바이크 이제 주차장에서 바이크 딱 오르는 순간 아 씨발 오 씨엣. 예. 그래가지고 한 달 넘게 안 타다가 타니까 좀 어색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 한 바퀴 싹 돌고 그러고 나갔네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제 뭐 형님 저도 나가도 됩니까? 전마가 그러더라고. 같은 청라사라 그래가지고 그래 나온나. 근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여. 근데 95년생이야 나이 다시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아 이렇게 또 뵙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 네 이랬는데 난 당연히 나보다 그러니까 액면가는 나보다 당연히 형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 그 단톡에서 95년생인데 우리 단톡이 이제 다 나이랑 타는 기종이랑 사는 지역이랑 자기 닉네임이랑 네 가지 정보를 항상 이렇게 해놔야 돼. 단톡방 다 그래. 동호회도 다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분명히 95년생이었는데 뭐지? 딱 얼굴 보니까 내 당연히 자연스럽게 존댓말이 나갔는데 야, 혹시 95년생 아니니까 아 예. 와 난 나보다 형일 줄 알았다고. 다시 보고 알았다고. 그래 어떻게 하다 청라까지 오게 됐니? 이랬더니 생활했었습니다 이러더라고. 약간 좀 과장을 좀 보탰지만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표정이 내가 딱 일그러지면서 그래 이러더라고. 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어두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근데 어찌됐건 뭐 방송 켰는데 또 와주니까 고맙네. 생활을 접었대. 자 욕하지 마. 이건 내가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니까 저 친구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그런 과도기를 다 겪고 나니까는 내가 너무 아득바득 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라. 그리고 또 엄마랑 같이 병원을 가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한 푼 한 푼 파란게 여섯나 오늘 런데인과 해명하십쇼 비읍디읍디글. 니들이 10시에 보자 그랬는데 9시에 상구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쳐봤고 9시 40분쯤에 쳐 일어나가지고 뭐 오늘 안 갑니까?
그럼 씨발 나는 안 나가지 얘들아. 10시에 보기로 전달을 받았으면 9시에는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줘야지. 씨벌 새끼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이 발리를 못 나간 거야. 나는 대신 이제 뭐 아야 날씨가 좀 춥다 어쨌다 하지만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놨어야지. 그래 아무튼 여기 단톡방 됐노 이러는데 단톡방 애들이 더 낫지. 쟤네들은 100개씩이라도 쏘면서 그러잖아. 오랜만에 봤는데도 그만해. 그런 말 자체를 하지마. 그래서 제가 진짜 좀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방송 이제 또 하겠지만 뭐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열심이란 말은 내가 못 드릴 것 같네요. 그게 안 좋은 소식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말이 뭐였냐면은 인하대병원을 가고 있는데 한 푼 한 푼 벌어가지고 많이 쌓이고 그런 건 나도 알겠다. 그게 성실한 거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뭐 돈을 벌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건 아니지만 너가 그동안 방송했던 시간이 너무 기니까 너가 즐기고 싶은 것들도 좀 즐기면서 살고 좀 오늘 하루 못 벌면 어떠냐? 이런들 어쩌고 저런들 어쩌냐? 너는 남들보다 어찌됐건 여유 있는 상황 아니겠냐? 서현민한테 돈도 이제 1억 7천만 받으면 이제 끝나는 일이고 그 새끼도 이제 깜빵 들어갔고 그런 얘기 다 해줬어. 그 새끼도 이제 깜빵 들어갔고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돼가는 시기 아니겠냐. 좀 내려놓고 살아라. 아득바득 그렇게 한 푼 한 푼 벌어가지고 뭐 그게 너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적이겠지만은 이제는 좀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듣고 나니까 좀 생각이 많아졌지. 예. 야, 좀 정리를 좀 해라 랄프야. 뭐하냐 너 피곤하냐? 이 자식은 오늘 이렇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뭐하고 있는 거야? 어? 엘프야, 뭐 하고 있냐고. 형 얘기 듣고 있어. 피곤하면 자 들어가서. 안 피곤해요. 정신은 못 차리네. 어? 엘프가 오늘 많이 피곤한가봐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사람이 딱 봤을 때 그냥 피곤하게 느껴지잖아. 안 피곤합니다. 그러면 똑바로 해 너도. 아니 제가 형 얘기에 너무 이제 귀담아 듣고 있다 보니까. 너도 심취했어?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거잖아요. 저도 몰랐던 얘기들을 이제 시청자로서 듣고 있었지. 죄송합니다.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라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랄프야. 그렇지 그렇지. 뭐 기계적으로 그냥 풀량선만 올리는 게 네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예. 어? 예! 정신 차려라. 예.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약발방을 버릴 거예요. 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저는 약발방을 안 할 거예요 이제. 예, 풀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메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제 약발방하는 모습을 제가 봐도 뭐 유쾌할 때도 있지만 10중 8구가 욕짓거리를 내요. 예. 사실상 사회 부적응자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하면서도 현타 올 때도 많고 또 뭐가 문제냐면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의 특성이 제가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매사 부정적이고 채팅도 막 보면은 와 뭐 저런 괴물 같은 새끼가 있지? 와 진짜 개 악질 같은 새끼네. 이런 채팅을 봐도 그런 애들을 대부분이 약발방을 좋아해요. 예. 그런 애들이 약발방을 좋아하더라고요. 비슷한 부류인 것 같아. 그 약간 뭔가 부정적인 그런 기운을 풍기는 사람들, 음흉한 사람들, 대부분이 약발방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날파리가 꼬이면 쉰 음식을 치워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방송에 꼬이게끔 만들었던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날파리가 꼬이면 날파리를 잡아요. 약발 비읍대 되든 비읍대 만들 땐 누구 하나 꼭 비읍어 떼는 거 보기 그렇긴 해. 예. 그 내가 봐도 좀 뭔가 이 부질서하고 또 개념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는 것도 좋지가 않다. 그리고 뭐 날파리가 꼬이면 날파리를 잡는 게 아니라 쉰 음식을 치워야 날파리들이 사라져요. 예. 이 와중에도 내가 이런 선언을 했을 때 갈라치고 있는 저 채팅만 봐도 저는 환멸이 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 이제는 그런 좀 뭔가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이랑 내가 내 쌍에서라도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그게 좀 커요.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만들려면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약발방 좋아하는 애들 차피 품도 안 쓰는 새끼들이에요. 자, 그 약발방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뭐 물론 내가 얘기했지만 지적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예 제가 이제 너무 오래 해오던 거고 자꾸 이제 뭔가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 마냥 항상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갖고 있지만 정작 실천해본 적은 없다. 왜냐? 잠깐 멀리 할 때는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그동안 해오던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방송할 때 키고 나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내가 약발방 했던 것들 막 틀어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 마냥 자꾸 다시 회귀하게 돼 사람이. 사람이 자꾸 그때로 회귀하게 돼서 결국 안 해도 될 욕짓거리를 하고 결국 안 해도 될 뭔가 남 비하하고 남을 이렇게 뭔가 좀 깎아내리고 그런 걸 자꾸 하게 돼. 내 스스로가 사실 난 하기 싫었거든. 사실 난 별로 하고 싫었거든. 그랬던 게 컸어요. 뭐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기대를 안 뭐 내가 이제 솔직히 방송도 잘 안 돼가고 있던 찰나에 거기다 다쳐갖고 오랫동안 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건물이 이제 막 벽이 금 가는 게 아니라 부식돼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진짜 예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쌓아 올렸던 것들이 많이 부식돼가는 그런 시기가 돼버린 거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뭔가 열심히 해서 잘 될 거라는 생각 하지 않아요 이제는. 네, 하지 않고 천천히 좀 앞으로 또 이제 약발방이 내 방송 시간 중에 어떤 일정 부분을 차지했다면 그 시간을 덜어내고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겠죠. 예, 네, 채워야 될 텐데. 뭐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뭐 솔방 외적으로 뭐 다른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천천히 그냥 하려고요. 천천히 뭐 이렇게 좀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방송 키는 시간은 그냥 이 시간을 11시가 딱 맞죠. 근데 방송 키는 시간은 제가 그동안에 했던 그런 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꿀 순 없지만 방송하는 시간은 11시가 11시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11시로 할 거고, 앞으로는 방송 화면 뭐 대기 화면에 약발방 틀어놓고 막 이러면서 길게 대기도 안 할 거예요. 노래 뭐 몇 개 틀고 나서 바로 나타날 거고, 그게 뭐 대기 시간 대기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거 의미도 없고 사실. 그래서 그런 그 기다리는 시간들도 좀 많이 줄어드릴 거고, 또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느긋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좀 존중을 해주시고, 예. 그냥 사실 여러분들한테 할 말 그밖에 없어요. 볼란 보고 말란 말아요. 예, 그게 맞아. 왜냐면 나도 여러분 내가 사실 여러분들 별로 아쉬울 게 없어. 이런 얘기하면 좀 서운할라나? 근데 나 별로 여러분들 아쉬울 게 없어. 진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냥 볼란 보고 말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지만 하면서 괜찮은 아이디어나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은 방송으로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볼란 보고 말란 말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뭐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내가 뭐 팬들이랑 따로 연락하고 그런 연락망도 사실상 없고, 어쨌건 꾸준히 그냥 그런 거를 두고 살았잖아. 그 간격을 두고 살았으니까 일단 이게 딱 좋은 거 같아. 방송 시간 외에 여러분들이랑 별로 소통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방송할 때 그냥 방송 보는 거지. 예. 인정? 그럼 보통이는 씨발년아 욕하지 마세요. 자꾸 욕을 하세요. 보내라 랄프야. 예. 왜 이렇게 블랙당할 짓을 합니까?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이제 보면서 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그냥 네 좆대로 하겠다는 거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잘 생각했네. 뭐 보기 불편한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건 그런 걸 다 덜어나기로 했으니까 큰 결정했네. 10년 동안 10년 넘게 하던 것들을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구나 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아마 그 임방충 같은 새끼들은, 임방충이 뭐예요? 예? 생각이 짧고 자극적인 거에 절여진 새끼들은 분명히 아 그냥 씨발 뭐 프리선언 하겠다는 거네, 뭐 이렇게 혀가 길어 씨발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내 방송에 안 꼬이게끔 하겠다라는 의지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먹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이 맞죠? 예. 상한 음식을 치워야 날파리가 안 꼬이지, 날파리만 계속 쥐잡듯이 잡는다고 이게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지. 예.
그리고 방송을 강박적으로 안 하려 그래요. 뭔가 보여줄 게 없다. 아, 보여줄 게 없네. 아, 어쩌지? 안 되겠다. 약발방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 때우는 식으로 방송을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키는 거는 꾸준히 킬 거고 끄는 거는 보여줄 게 없고 할 게 없으면 끌 거예요. 예, 그게 맞지. 뭐 할러 매일같이 7시간이나 이렇게. 아무튼 엄마가 해준 얘기가 좀 나한테 크게 와닿았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넌 돈도 많이 모았잖니. 어? 너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니. 왜 그러고 살아 근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해준 말이 이제 좀 많이 그 남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철민업자님 고맙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지. 형님은 그러셔도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철민업자 너무 고맙네. 그러게. 왜 소리가 안 나오냐. 아까 나왔는데. 1000개짜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네. 아이고, 우리 또 철민업자 너무 고마워. 저렇게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도 방송을 오래 하지. 뭐, 이미 오래 했지만, 어쨌건 내가 방송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쳤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하겠다는 거야. 또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몰라. 여기 되네 이제.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이런 결정을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막 과도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철민 남자님이 바이크 방송은 이제 할 거예요. 예, 바이크 방송은 바로 할 겁니다. 예, 조만간에 해야죠.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예. 아, 근데 또 이틀 전에 또 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약발방은 없앤다 이거 같은데 맞죠? 예, 맞죠. 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떻게 뭘 한꺼번에 바꿔갖고 하려 그러면은 내가 부담스럽고 삐걱거리지. 이제 다만 이제 하나 더 덧붙여 주세요. 예. 제가 방송을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든 건데 꾸준히 혼자 해온 거고 혼자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또 방송 굉장히 쉽게 해온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좀 부담 같은 걸 좀 많이 버리고 좀 더 편하게 방송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보시는 너희들도 편하게 방송을 보셔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예. 바이크 얘기 그만하시고요. 바이크 저 여행 계획은 제가 알아서 딱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갈 테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방송 할 겁니다. 방송 이제 꾸준히 할 거고요. 예, 그럴 거예요. 뭐 하냐? 충전도 온 거 같아 가지고. 무슨 뭔데 그게? 이거 지슈라. 이거 충전도 가는가 이거? 아. 그거 가져와라. 예, 지금 쓸 수 있으니까. 어. 이거 형 생일 선물로 그 아프리카에서 보내는 거야. 좋네. 손이 좀 길다던데. 요즘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많던데요, 여러분들? 이건 뭐지?
같은 물건인데 중국 제품에서 그냥 중국 알리에서 떼온 물건을 네이버 같은 데다 올리는 거야. 근데 가격은 2만 원씩 더 받아 처먹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4만 원에 사고 4만 원에 파니까. 근데 이제 조금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원산지가 어디야? 아, 당연히 웬만한 거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겠지만 이상하네? 뭐지? 나 의구심이 있으면 같은 제품을 알리에 쳐봐. 어? 씨발 똑같은 건데 그냥 택가리도 아니고 아예 똑같은 제품을 2만 원을 더 받는다고?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당연히 장사꾼이 하는 게 당연히 그거야. 장사의 아주 그 기본적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장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사재기요. 사재기가 아니라 나쁜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되팔이요. 되팔이가 아니라 장사야, 장사. 장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아니, 똑같은 거야. 동대문에서 그 어떤 옷이 있으면 자기가 보고 나서 옷 괜찮네. 이거 좀 대량으로 구매하면 좀 싸죠? 이렇게 도매가, 소매가가 있잖아. 도매가로, 싸게 뛰어와갖고 파는 게 장사야. 이게 장사야. 근데 이제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힘들지, 사람들이. 아니, 똑같은 물건인데 알리에서는 왜 2만 원인데 네이버 페이로 살라 그러니까 44,000원이지? 뭐야, 이거? 지들이 ES 해주는 것도 아닌데. 원래 그런 거야, 장사라는 게. 근데 이제 사기는 뭐냐? 택가리. 택을 갈아갖고 중국에서 싸게 떼온 거를 택만 갈아갖고 자기네 이름 택만 딱 붙여. 그래놓고는 무슨 공정으로 해서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공장에서 뭐 이렇게 직접 보고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그런 미사여구를 존나 집어쳐 넣어. 그렇게 해가지고 파는 것들이 이제 그게 사기인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좀 그 바뀌었으니까 바뀌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바꾸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하세요. 예? 가만히 멀뚱멀뚱 방송하면 보고 있지 말고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을 하시라고요, 대답을. 예? 아시겠어요? 대답을 좀 하세요. 채팅을 좀 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예? 방송 끈다 그러면 맨날 물음표만 남발하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휠체어 생활을 한 달 하고 한 달 조금 지나가지고 딱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 걸을 수, 그러니까 쩔뚝쩔뚝 할 수는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하지 말라 그랬지. 왜냐면 이제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다리가 좀 생각보다 빨리 안 낫는 것 같아요 선생님. 걸으셔야죠 이러는 거 갑자기. 그래서 예? 걸어야 나아요 이제. 계속 앉아 계시고 계속 한 자세로만 계시면 발에 피가 몰려갖고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걸으면은요? 걸으면 걷기 때문에 피가 밑으로 쏠린 것들이 이렇게 다시 위로 펌핑 돼요. 그러면서 몸에 피가 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태훈 씨는 좀 걸으셔야 돼요. 아니 발을 최대한 쉬는 게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으면 그땐 걸으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예? 하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 그때부터 이제 좀 설명을 좀 미리 좀 해줬으면 좋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막 약간 뻐근한 건 좀 있다. 약간 좀 뻐근한 건 좀 있는 편.
그렇습니다. 뭐 걸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다쳐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쳐보고 나서 느낀 거는 내가 만약에 몸의 신체 부위 중에 팔이랑 다리 중에 하나 잘려야 된다면 진짜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 다 했어요. 팔 땡. 팔은 아니야. 다리긴 해. 다리긴 한데 이제 정강이 밑으로 의족이 괜찮은 게 많던데 보니까. 근데 다리가 하나가 없으면 그 잘리는 부위가 좀 길지 않으면 의족 잘 하고 그냥 거기다 신발 같은 거 신고 하면은 크게 이상이 없어 보여. 나는 오히려 불편한 거는 물론 발이 더 불편할 것 같고 사실 왼팔이지. 왼팔을 제일 안 쓰니까. 근데 사람들 보는 그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 이해가? 팔이랑 다리 중에 잘려야 된다면 나는 왼발목이라고 생각해. 그 중에 이제 순위를 놓는다면 왼발목. 그거는 이제 그 저 뭐냐 의족을 하고 신발 신고 그러고 있으면 별로 그런 게 없어 보이잖아. 생식기를 자른다는 거는 그거는 참 머저리 같은 생각이다. 네, 생식기를 자르면은 성욕이라는 거를 아예 그냥 그러니까 해소를 못할 텐데. 생식기를 자르 그러니까 생식기가 있음으로의 그 행복한 거를 왜 모르네. 그냥 오줌 싸는 용도가 아니지. 예. 그 뭔가 배출하고 그 배뇨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욕을 분출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생식기를 자르는 거는 님이 안 쓴다고 모두가 필요 없는 건 아니니까요. 맞죠, 맞죠. 네. 아, 하루 종일 잤네. 그 저기 샌드위치 좀 갖고 온나. 두 개가 있던데 뭐로 좀 둘 다? 둘 다 줘. 마실 거 우유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 내가 먹다 말았거든. 다 드세요 두 개 다. 두 개 다 드실 거 아니야? 에그드롭. 에그드롭이에요, 에그드롭. 우유 드릴게요, 우유. 이거 이거 근데 좀 약간 대표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너무 축축하네. 에그드롭 맛있죠? 가격이 근데 좀 약간 사악하지 않나? 근데 나는 에그드롭 이런 거보다 그냥 소봉 토스트가 더 좋더라. 아침에 좀 먹다가 쇼츠보다 입맛 떨어져가지고 그냥 두 입인가 먹고 이렇게 놔두고 그냥 바로 졸려가지고 잤어요. 먹다 남은 거.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 이건 새 거.
아보카도? 아보카도 샌 아보카도 토스트? 이삭 토스트 그런 게 좋더라. 봤어요 여러분들? 그 KTX인가? 거기서 뭐 이렇게 의자 땡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논란 올라오고 말 많던데, 전날에 여자가 사고를 치고 다음날에 남자가 사고를 치더라고. 전날은 버스에서 여자가 싸우고 다음날은 KTX에서 남자가. 근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더라. 아니 의자 제끼라고 거기까지 해놓은 건데 그 잘못된 건가? 아 그래 뒷사람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아 이걸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이렇게 가더라고 사람들이 대화가. 의자를 너무 제껴서. 근데 요즘 그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라고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 내가 보기엔 그 잘못됐거든.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됐어. 근데 사람들이 의자를 저렇게 애초에 설계하면 안 되지. 저렇게 놔둔 거는 저렇게 하라고 있는 거야. 어? 뒷사람이 불편하면 아니 그 사람도 제끼면 되는 거 아니야? 앞사람 때문에 그럼 뒷사람도 제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씨발 세상이 이제 진짜 약간 그런 거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정서적 지능이 떨어진다고. 거기서 나는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걸 보고 나서 아 진짜 타인은 지옥이다. 인터넷이니까 좀 더 자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의자는요 그렇게 애초에 그럼 아니 그럼 네가 반박해봐. 왜 그렇게 의자를 뒤로 꼭 뒤로 제끼게끔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냐? 어? 각도를 요 정도만 할 수 있게끔 해놔야지 뒷사람 불편하지 않게. 뒤에 사람이 안 탔을 때 응급시 여러 가지 아주 그런 변수가 있고 손님들이 여러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의자 뒤로 이렇게 다 제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어? 근데 씨발년이 뭘 잘했다고 씨발 뒤로 그렇게 제껴놓고 이렇게 누워서 가냐? 응? 어른들이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어? 말을 족같이 하더라 보니까. 굳이 방송에서 안 보여줄게 다시. 근데 아는 사람도 알 거야. 보다 보면은 얼탱이 없더라고.
그리고 난 어른들이 반말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던데 왜 그러지? 내가 뭐 가스라이팅 당한 건가? 아 나는 좀 이 사람들 무섭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나 그런 데서 어른들이랑 싸워. 아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그럼 니는 늙어서 그러냐? 이러 바로 그냥 니, 너 이게 나와버리더만. 몇십 년 차이가 나는데. 물론 노인 공경을 할 때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 상대방이 이렇게 어르신이 나한테 선을 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 권리를 지켜야 되는 게 맞기도 해. 그렇지만 거기다가 바로 대놓고 아이 씨발 늙은이가 말이 참 많네 이 씨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씨발 갈 길 가 이 씨발 늙은 산 송장아 꺼져 신내 풀풀 풍기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하더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 그거 보면서 와 씨발 세상이 진짜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경로 사상이 없지? 어 와 나는 진짜 무섭더라 요즘 젊은이들이. 그 걔네들이 서른 몇 살만 돼도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약발만 보고 아니면 그냥 막 살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막 살아서 그런 건가? 어르신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인연전연 하더라고. 그냥 만약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선을 넘고 만약에 나한테 막 그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누가 봐도 나한테 선 넘은 게 보여.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어르신을 선 넘은 어르신한테 뭐라고 하겠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 선 넘은 어르신한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걸 알아.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러면 그 자리를 쓱 피하거나 그런 그 마찰을 내가 굳이 피하면 돼. 그러니까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한쪽에서 막 오면 그냥 내가 피해버리면은 박수가 안 쳐지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상황을 피하면 되는데 굳이 맞서면서 막 욕도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젊은 사람들 중에 미친 것 같아. 나는 밖에 상대방이 어르신이 나한테 막 욕하고 그래도 그냥 나는 사실 그럴 것 같아. 아 왜 이러세요? 존댓말은 해가면서 아 먼저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 이러시지? 다 좀 당황스럽네. 알겠습니다. 가던 길 가세요. 그래서 어르신 이렇게 하고 난 말 것 같아. 근데 거기다 대놓고 굳이 뭐 이 씨발려나? 뭐 욕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이제 막 물리적으로 나한테 행사를 했다, 나를 때렸다 그러면은 그것도 근데 그냥 차라리 맞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그렇지 않아? 뭐야 철구 생일이에요? 근데 풍소로 안 가시냐고? 왜 내 방송 중에 방송의 주체가 난데 씨발놈의 철구 얘기를 꺼내는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내 입으로 굳이 언급하기 전에 네가 쳐내야 될 거 아니야? 어? 걔 이 씨발놈들이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걔 새끼들 오랜만에 방송하고 있구만 들어와가지고 누구 생일인데 풍안 쏘나요? 꺼져 이 개 벌레 버러지 같은 씨발 날파리 새끼들아. 어? 비단 철구뿐만이 아니야. 그 누구더라도 마찬가지야. 왜 씨발 개인 방송하고 있는데 거기 기어들어와갖고 풍을 쏘네 어쩌네 하면서 남의 방송을 방해하고 자빠졌어. 걔 버러지 같은 씨발놈의 인방문화가 족같이 잡혔네. 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굳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러블을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자기 감정 있는 그대로 날 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게 트러블을 만드는 행동이야. 방금 얘기하는 거랑 같은 선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랄프야 한 명 덜 쳐냈다. 네. 너는 랄프야. 네?
너는 나도 이제 내가 바뀌기로 했으니까 너도 좀 바뀌어야 돼. 방금 그거 올라오는 너 아니 나는 이미 두 명이 보였는데 넌 네 네 레이더가 아주 녹슬고 낡았어. 예, 레이더 교체 좀 할게. 어. 응? 예. 엘프야. 레이더 갈아줄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예. 어? 좀 티나게라도 좀 티라도 내라. 너는 어? 예. 너무 편해진 것 같다. 어. 그러니까 아이 또 채팅창이 뭐 그렇게 많이 엄청난 양이 막 바바바바박 올라가면서 막 정신없을 것도 아니고 그냥 띡띡띡띡 올라가는 건데 이거 읽는 게 그렇게 어렵나? 너는 좀 어? 예. 채팅창을 보고가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알겠냐? 네. 어. 자, 내가 랄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무엇이냐? 나는 이제 앞으로도 채팅 매니저를 뭐 두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럴 사이즈도 아니야. 사실상. 어. 채팅이 막 많이 올라가는 방송도 아니고. 어떤 특정 상황 아니면 채팅을 많이 안 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사실 나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 방송하면서. 어.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가지고 관리를 못 한다?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젊은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 예. 나도 젊은 사람이지만 확실히 젊은 애들이 문제가 많아. 드라마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예. 왜냐면 그걸로 방송 시간을 갉아먹고 싶지가 않아요. 어. 너무 타이트하게 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늘어지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예. 드라마 얘기는 별로. 코트 특 일반화 좆댐. 아니 물론 미친 노인네들도 많아. 미친 노인네들도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참으면 안 되나? 이런 얘기하면은 어? 엄청 욕먹을라나? 아니 뭐 굳이 그렇게 막 늙은 사람들이랑 싸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나는 그러거든? 아니 나는 그래. 근데 진짜 선을 많이 넘었다. 막 예를 들어서 막 성추행을 한다. 어? 예를 들어서 업장에서 막 방해를 한다.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입을 정도로 어떤 민폐를 끼치는 노인네가 있다. 그건 가만히 둬서는 안 돼. 근데 그냥 그런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사소한 마찰들은 굳이 대놓고 안 싸웠으면 해. 젊은 사람들이 나는.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실 거야. 납득 가십니까? 사소한 공공장소에서의 그런 마찰들은 내가 조금 참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나는. 이게 꼰대라고? 요즘 뭐 말만 했다면 꼰대래. 젊은 사람 편 안 들면은 꼰대야? 아니 요즘 그러니까 나는 그 의자 제껴놓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 남자나 여자나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아니 씨발 뭐 의자가 이렇게 꺾여갖고 이러고 가? 그것도 아니잖아. 아 그냥 이렇게 허리 꼿꼿이 편 상태에서 그냥 앉아서 가도 돼. KTX 나도 많이 타봤지. KTX 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원래. 예전에는 내가 120km 넘어갈 때는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내려놓는 거 있잖아. 앞에 의자에 붙어있는 이걸 내리는 거 이게 내렸을 때 내 배때지 위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약간 각도가 이렇게 됐었어요. 예. 그런데도 그냥 나는 참고 갔어.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물론 다른 얘기였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좀 참어. 아 뭐 이렇게 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뭐 이렇게
어? 저기를 했다고. 선을 넘었다고. 어. 20대 초반의 코트였으면은 절대 이렇게 말 안 한다 했을걸? 아니 내가 6, 70대 편을 드는 거야 이게? 사소한 마찰은 우리가 지혜를 어? 우리가 젊은이의 어떤 관용이란 게 있잖아. 사소한 마찰들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소한 그런 늙은 사람들과의 마찰들은 우리가 좀 유순하게 좀 피해가자라는 거지. 굳이 거기다 대놓고 아이 씨발 뭐라는 거야? 이 씨발 미친놈인데 뒤질래? 어? 씨발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건데 씨발 얼마나 피해갔다고 씨발 지랄이야. 지금 사람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안 그래? 차 안 지어 뒤지기 싫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굳이 내 말은 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 말은 이해가? 이해가? 저 웃지 말고 이해를 하냐고. 아 답답하네 시청자분들도 진짜. 이해가지? 어. 그러니까 난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어. 그래. 그 체면 때문이지.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소한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유순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인터넷에 박제되잖아. 공공장소에 누구랑 싸우면 인터넷에 박제돼버려. 얼마나 개망신이야. 그럼 나중에 후회한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 영상을 보고 나서 아 씨발 그러지 말걸. 심지어 방송을 하는 나조차도 항상 노출이 되는 나조차도 과거에 막 아, 저러지 말걸. 어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해 하면 소리 지르지 말걸. 그때 그냥 뭐 티셔츠 찢지 말걸. 젖꼭지 보이지 말걸. 그냥 점잖은 톤으로 아이 왜들 이러십니까. 제가 좀 힘드네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저한테들 다들 뭐라고 하신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잠시 이런 소동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채팅창을 얼리고 좀 블랙을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날뛰는 모습 제가 보고 싶지 않네요 하면서 조용히 느긋하게 나긋나긋하게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매번 해. 근데 어? 심지어 그 이렇게 노출이 되기 희박한 그런 일반인들이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인터넷상에 박제돼버리면 얼마나 어? 얼마나 후회하겠어. 아 씨발 욕하지 말걸. 내 모습이 저랬나? 오히려 그럴 것 같아. 내 모습이 저랬나? 어, 나 왜 이렇게 싸가지 없고 나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이지? 와, 내 이랬구나. 아, 이제 앞으로 안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해가지? 그러니까는 좀 다툼을 피해라라는 거야. 늙은 사람들이랑. 예. 일리가 좀 있죠, 내 말을 들으면은. 근데 그런 거는 참으면 안 돼. 너는 애비도 없냐? 이거 이게 모든 인간들 패시브야. 이거는 사실상 진짜 부모가 실제로 없는 고아들도 이 말 들으면 발작 버튼이야. 그 정도로 선을 넘는 거 제외하고서는 아 어르신 가던 길 가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예 예, 예. 하고 좀 피해야 돼. 그게 맞아. 인간으로서의 발작 버튼 너네 애미도 없냐 이거야. 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참아서는 안 되지. 참을 수가 없어. 그건 이제 바로 돌거든. 어 이해 가시죠. 어 응 네가 내 부모가 아닌데 하면 끝인데 뭐.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강빈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예? 네가 내 부모가 아닌데 그러면 더 싸우게 되는 건 맞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좀 점잖하게 좀 말씀을 좀 그렇게 지나치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상황은 닥쳐보면 그렇게 안 될 것 같긴 해. 근데 정작 돼지형도 아까 그런 상황이면 바로 어르신 와사바리 걸어서 대가리 걷어찰 거잖아. 그거는 너처럼 너 같은 이제 그 고름내 새끼들, 너같이 자극적인 거 보고 그냥 뇌가 찌들어갖고 너 같은 고름내 새끼들은 그 자리에서 와사, 와 씨발 나였으면 와사 걸고 바로 대가리 밟아버렸을 텐데 이런 얘기 쉽게 하지. 사회성 없고 정서적 지능 떨어지는 너 같은 고름내 새끼들은 그렇게 하겠지. 대가리를 걷어찬다고 표현하겠지. 강도 들었냐 집에? 누가 날 해하려고 하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약발방 아니냐고. 차라리 이런 얘기들을 한 10분 이상 한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편집해갖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해볼래 한번? 이거요? 지금 다시 얘기한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오이오이 할멈 그렇게 말하면 야래야래. 예, 이제 다시 걷게 됐습니다. 성시경이랑 나얼이랑 듀엣 곡 떴던데 티저 1 들어봤는데 오늘 티저 2가 나왔던데 그것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들어볼까요? 성시경 나얼 그런 소식 전해주는 거 아주 좋아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환기될 때 좀 할 법한 그런 관심 가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쳐주시는 거 채팅으로 아주 좋습니다. 센스가 있네요. 들어볼게요. 티저 1, 2가 있는데 1은 그러니까 나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들어보세요. 만나시긴 할까 어떻게 서로 기억해 줄까. 나는 개인적으로 성시경 아저씨가 이 정도 고음 이 옥타브 라 시 이 정도 올라갔을 때 별로 듣기 안 좋은 것 같아. 소신 발언이지만 나얼 아저씨, 나얼은 워낙에나 이제 높은 이제 고음역대에서 이 옥타브 나얼의 진가는 사실 이 옥타브 시 라 시 3 옥타브 도 레 여기서 놀기 때문에 노는 존이 조금 달라. 근데 이게 높다고 고랩이고 저랩이고 이런 거 아니야. 고음이 짱이다 이런 거 이제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물론 발라드판에 약간 좀 성대 차력하는 것 마냥 이제 막 그렇게 호소하는 발라드들이 아직도 있지만 많이 사라지긴 했어.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긴 해. 근데 무튼 어쨌건 그니까 난 성시경 아저씨가 이렇게 지르는 게 막 그냥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이 부분에서 이게 티저 1이고 티저 2가 오늘 나왔죠? 곡 발매는 오늘 6시라고 10년쯤은
소신발언할게요. 전 별로 같아요. 둘이 안 맞아요. 예. 둘이 안 맞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이런 거 보고 나오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 소신 발언이지만 안 될 것 같다. 좀 별로일 것 같, 별로다. 난 별로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약간 뇌에 고름이 찬 거예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채팅을 칠 때 아 이게 내가 너무 부정을 뿜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그 스스로의 의심을 좀 해보긴 해야 돼. 정서적 지능이 떨어진다 그러잖아. 나오기도 전에 망할 것 같다는 뭐야. 망하라는 것 같잖아 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뇌에 자꾸 고름을 주입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음악은 워낙에나 예. 주관적인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 저의 기준으로 가을 고트는 가을 안부 가을 타나봐 두 개인데.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주관적인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고 말아야 돼. 네. 제가 건강하십시오. 너무 뭔가 여러분들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부정적인 사람들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긍정적으로 변해라 라는 무슨 갑자기 무슨 어떤 강사가 사람들 많은데 강당에서 모여놓고 마이크 들고 막 설교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스스로 좀 약간 감지하는 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매사에 긍정적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들 보면은 그 긍정적인 게 좀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 좀 모질해 보이고 현실 감각 전혀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나 오히려 너무 긍정적인 사람들이 싫어. 진짜 무슨 이상주의자 같아갖고 꼴보기 싫어 사실. 왜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결이 맞을 수 있겠지만. 너무 부정을 내뿜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형님 드시는 텀블러 물통 정보 좀 알려주십시오. 좋아 보입니다. 별로 안 좋으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죠? 예. 바로 긍정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네. 끝! 이해가시죠?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단 거를 조금 멀리 해야겠어요. 예. 네. 제가 입에 단 거를 좀 아예 좀 떼려고 합니다. 약간 당수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피검사를 했는데 예, 염증도 없고 뭐 통풍 수치도 7.9가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고 그런 건데 8.6이 나왔으니까 조금 높은 거죠. 통풍 수치는. 근데 통풍이 오려면 13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통풍 걸릴 일은 없을 거예요. 소주 마시고 삼겹살 계속 때리니까 소주랑 삼겹살을 연거푸 4일 매끼니를 그렇게 먹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바로 통풍 오더라고요. 예, 네. 바로 통풍 왔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 그건 이제 통풍 같은 경우 이제 좀 저 뭐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진짜 위험한 거는 당수치 같아. 입에서 단 거를 조금 멀리 하려고 해서 집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을 세아랑 랄프한테 다 먹였어요. 저희 집은 5만원어치 사요, 아이스크림을. 뽕따니, 무슨 수박바니, 무슨 바니, 무슨 바니 이런 것들을 집에다가 대량으로 사다 놔요. 5만원어치 냉동실에다가 다 쟁여놔요. 그러면은 조금 입 좀 심심하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가온나 해가지고 막 빙빙 받쳐먹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은 몸에 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아프면서 피검사도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약간 예, 경계하게 되는 그 건강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신경 쓰게 되는 예, 시기가 왔다. 그래서 좀 단 거를 좀 입에다가 잘 안 대려고 합니다. 예.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제가 많이, 그러니까 완전 정상 범주에 있다라기보다는 그나마 나이도 있고 조금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단 거를 조금 많이 안 드시는 걸 추천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단 거 많이 안 먹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경각심을 좀 이제 좀 가져야 된다. 간 수치도 완전 정상. 예. 간수치 정상,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다 들었던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간수치 정상, 통풍수치 약간 높음. 저 조심해야 될 게 또 이제 그 저 뭐냐 염증, 염증 수치 정상. 예. 당은 좀 높은 편. 그래서 조심하려고요. 예. 혈압도 정상. 예. 지방간 없고. 예. 정자의 활동력은 너무 강하다. 예. 너무 강해요. 진짜로. 예. 정자의 활동력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강력하고 또 이제 발기력도 너무나도 강력하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르기닌에 있어요, 아르기닌. 아르기닌이 뭡니까? 남자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남자의 발기력에 영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르기닌을 아주 자주 섭취합니다. 뭐 알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먹는 것 자체가 좀 삼겹살 뭐 이런 것도 자주 먹고 고기에 아르기닌이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고기를 자주 섭취하기 때문에 예. 아주 뭐 자고 일어나면 벌떡벌떡 하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더 얘기 말씀드리면 좀 구역질 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좀 저 정상적인 수치에 있다. 당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디즈니 플러스 최악이야. 아까부터 자꾸 드라마 얘기하시는데요. 드라마 얘기 별로 안 하고 싶네요. 드라마 얘기는 방송에서 해도 뭐 내가 그냥 봤다라는 그것만 알릴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면 저는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최소 수리남급은 돼야지 언급을 할게요. 최소 수리남급은 돼야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죠? 예. 디아블로4가 실검이라고? 네이버 실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실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프리카의 디아블로가 실검이야? 아프리카 실검을 누가 보나? 없는데.
아프리카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 그거 이용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의 캐치라고 그 쇼츠 같은 기능 있죠? 실검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딱 딸깍 해갖고 들어가서 보는 거 말고는 딱히 없다. 예. 아프리카 실검 기능은 진짜 듣도 보도 못했네. 네이버 실검 충전을 할 수가 있네. 아. 아프리카 자체 이용자 수가 개같이 줄은 거 아니요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대한민국 그 저 뭐냐 아시안컵 축구 했을 때는 뭐 감스트 엄청 많이 봤잖아요. 몇십만 명이 봤잖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인터넷으로 중계를 볼 수 있는 곳은 아프리카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중계권을 사가지고 시청자들을 보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어느 정도 수익을 벌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프리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건 그냥 축구만 보고 빠지려고 하는 거임. 근데 그 말이 맞아. 사실 그 축구를 보러 온 사람들밖에 없지.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축구 다 보고 나는데 오 축구 너무 재밌었다 잘 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끄겠지만 아 재밌네 아 좀 심심한데 뭐 좀 더 볼 거 없을까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와갖고 잔류하는 그런 잔류 인원들이 또 있어요. 그런 잔류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 고객이 되는 거지.